우리가 다른 삶을 살려면 왜 세상이 이렇게 재밌지 않은 거지? 세상이 달라졌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주비스를 하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니까 세상을 바꿀 필요 없이 제가 바뀌니까 저의 세상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비스 여의도점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40살 이정규라고 합니다. 제가 105kg에서 시작을 해서 30여kg을 6개월 동안 감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날씬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최근 한 15년 동안 100kg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타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 몸을 혹사시키다 보면 사람이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도 꾸준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포기와 시도의 연속이었어요. 감량 이런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니까 모든 일에 매사에 다이어트에만 집중이 되고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주비스는 하게 되면 다이어트에만 올인하지 않고 뭔가 내 자기 개발에 여러 가지 신경을 쓸 수 있다는 거. 제 몸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주잖아요. 내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다이어트 전문가분들께서 제 몸에 맞게 컨설팅을 해서 체계적으로 뺄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거. 제일 좋았던 코칭 중에 하나가 일단 굶지 마라. 내가 알고 있던 상식들의 좀 파괴? 감량도 감량인데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거? 먹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들이 이제 왔으니까. 사실 주비스가 저렴한 비용의 다이어트는 아니에요. 제가 각종 성인병들로 치료를 받고 그 후유증까지 생각한다면 들어가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나면 일단 성인병 걱정이 사라진다라는 거. 제 주변 친구들도 야 너 살 빠진 걸 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그 주변 시선을 사실 좀 즐겼어요. 30kg를 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변화가 있나. 15kg짜리 덤벨 두 개를 들고 다닌 거였어요. 근데 이걸 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편해졌을지. 다이어트를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면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주비스인 것 같아요.